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에서 서울 프리치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주도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을 지키고 있는 바리스타 전지현입니다. 오너 바리스타 정형용입니다. 하청비라고 합니다. 박근하라고 합니다. 바리스타 김사홍입니다. 라는 업을 가지면서 처음으로 세운 목표가 저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 무대에 꼭 한번 서보고 싶다였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세운 목표는 그냥 무대에 서는 거였기 때문에 가장 큰 거는 많은 바리스타 분들이 공감하실 건데 자아실현일 거예요. 조금 더 나의 실력을 많은 사람들한테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가장 큰 거는요. 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였거든요. 저에 대한 증명이었어요. 내가 제일 잘한다. 세상에 너무 많은 바리스타들이 있고 근데 그들과 다른 나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초반에는 그런 마인드가 이제 더 컸는데 제가 왜 나갔나를 생각해보면 저는 관종이어서 나갔거든요. 막 관심 받고 싶은 거지. 커피를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다년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깨닫게 된 것들을 널리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다. 바리스타 대회가 사실 여러 가지 파트가 있어요. 커피 볶는 거, 커피 맛보는 거, 그 다음에 에스프레소 머신을 활용해서 그런 대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사실 권위 있는 대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회 여러 종목 중에서도 사실 꽃 중에 꽃이거든요. 에스프레소 대회 자체가. 에스프레소 네 잔, 밀크 베버리지, 우유가 섞인 음료 네 잔, 그 다음에 에스프레소를 베이스로 해서 또 다른 재료들을 섞어갖고 새로운 음료를 만드는 시그니처 4잔에서 총 12잔을 15분 안에 제공을 하는 거죠. 4명의 심사위원한테 그래서 모범적인 프레젠테이션과 함께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선택을 하고 그거에 맞는 커피를 선택하고 그 커피를 선택했으면 거기에 맞는 우유와의 비율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그 커피를 어떻게 표현했으면 좋겠는지를 시그니처 베버리지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이거는 한편의 라이브 연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 번이 없어요. 한번 시작하면 끝입니다. 그렇게 선발된 사람이 세계대회로 나가서 어떻게 보면 올림픽처럼 국가대표로 뽑혀서 각국의 챔피언들과 한 번 더 겨뤄서 1등을 가리는 그런 대회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모든 선수들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럴 수는 사실 없잖아요. 환경이 크게 바뀌었다라고 해서 어떡하지? 걱정만 하기보다는 여기에서도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라고 마인드셋을 하는 게 내가 준비한 걸 더 긴장하지 않고 잘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마인드셋을 잘 못해서 그렇게 얘기하나 봐요. 내가 이거 왜 준비를 시작을 했지? 막 이런 생각을 다들 한단 말이죠. 왜냐면 일은 일대로 하고 저녁에 따로 새벽까지 연습하는 그런 루틴이거든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은 굉장히 보람될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해내시기를 빌겠습니다. 그 준비하는 과정, 그 여정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도전의 과정과 여정을 좀 더 많이 즐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모든 대회가 수도권 집중이었거든요. 타 지역에서 활동하는 바리스타들에게는 불공정한 형태였을지도 몰라요. 제가 저의 첫 대회 서울에서 열렸어요. 저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넌 지방에서 왔잖아. 지방은 정보력이 좀 떨어지지 않아?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이야기 자체가 조금 깜을 만든 것 같아요. 부산이 더 잘해볼 수 있지 않을까? 바리스타 대회 준비를 한다는 것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팀을 이뤄가지고 함께 하게 돼요. 근데 부산 지역 안에서 대회가 유치가 되면서 이번에도 경남권 안에서 그 지원자가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지원자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성장함으로써 부산의 커피 씬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큰 의미가 아닐까
지역 불균형이 전체 많은 산업에서 좀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커피씬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조금 해소되어질 수 있는 시작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여기가 커피 도시로서의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뚜렷해졌기 때문에 부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커피에 대한 관심도라든가 그분들이 쓰고 있는 에너지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는 약간 늦었다. 지금이라도 열려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부산에 모이고 그걸 통해서 이후에 부산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부산에서 열릴 많은 커피 행사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러한 의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게 이어져서 월드바리스타 챔피언십까지 열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만큼 맛있다라고 하는 기준이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그 기준이 다른 게 또 커피의 매력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그냥 맛있다라고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커피 그 커피가 저는 좋은 커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열린 마음인 것 같아요. 커피는 항상 새롭게 변화하는데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속 하던 대로만 하게 되고 결국에는 도태되기 마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제가 LA 어떤 카페를 갔을 때 그 멜빵과지에 이제 셔츠를 입고 이상한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를 끼고 일하고 있었어요. 카페가 제법 어두웠거든요. 그 바리스타가 말도 한마디도 안 하고 무슨 AI처럼 커피를 만들고 있었는데 자꾸 이제 눈이 가는 거죠. 딱 이제 느꼈던 게 뭐냐면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 거냐를 생각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글라스를 쓰고 일할 건지 쓰지 않고 일할 건지 옷은 내가 어떻게 입을 건지 말을 어떻게 건넬 건지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나는 사람들한테 내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 거냐를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바리스타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좋은 커피 그 기준은 있어요. 정성이 느껴지는 커피여야 돼요. 내가 한 잔의 커피를 만들었을 때 가장 맛있다고 생각되는 그 지점이 있잖아요. 그럼 그 지점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복기해 보면은 요소 요소마다 좋은 태도를 가지고서 계속 집중력을 유지해내고서 그 한 잔의 결과물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 정성이 느껴지는 커피면은 사람들한테 맛있다가 아니라 행복하다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전문적인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랑 너무 동떨어진 얘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해가 쏙쏙 되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와 어떤 주제로 이 커피를 내어드리는지 그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 들어도 맛있겠다, 나도 먹어보고 싶다. 저 커피 한 잔 내리려고 저렇게 열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호소력 있게 무언가를 한다고 하는 지점에서 열정은 와닿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재밌는 포인트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15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를 정도로 KMBC가 열리는 무대 옆에 또 스카마켓이 열리게 되어져요. 스페셜티 커피를 소개하는 다양한 이제 브랜드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